네,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구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기도 한 그린란드. 참고로 사면이 바다인데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라 부르고요,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이 됩니다. 아무튼 이 그린란드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매우 추운 지역이어서 5만 6천명 정도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물론 자치정부이긴 합니다만 그린란드의 주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덴마크가 이 땅을 가졌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곳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500년이었습니다 이누이트족들이 처음 살고 있었는데요, 땅도 워낙 척박하고 또 신대륙에 위치한지라 문명사회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슬록이나 고래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10세기 초에 웬 이상한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군비언 울프손이라는 노르웨이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려다가 폭풍을 만나서 표류 중이었는데 해류를 타고 쭉 이동하다가 섬 하나를 발견하고 상륙을 하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그린란드가 됩니다. 이 사실이 바이킹 사회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후에 에이리크 라우디라는 사람이 아이슬란드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린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 근데 진짜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무주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이킹의 새로운 정착지로 해야겠다. 풀도 많네. 이 생각으로 정착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슬란드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에 풀이 있다고? 그린란드를 영어라면 GRENLAND인데요. 얼음밖에 없는 척박한 땅에 왜 초록색 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가설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온난화에 의해서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초록색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실제로 바이킹이 북해와 노르웨이의 지역에서 광활한 정복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북방의 온화한 날씨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린란드를 발견한 에이리크 라우디가 아이슬란드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정착을 할 사람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 내가 끝내주는 섬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풀도 많고 동물 목축하기도 좋고 땅도 진짜 넓은 데 있어. 진짜 좋아. 같이 갈래? 에? 어디에? 그 여기서 좀만 더 서쪽으로 가면 되거든? 근데 거기에 사람도 없어. 나 같이 가자. 어 진짜? 거기 말뚝만 박으면 내 땅 되는 거야? 아, 그렇다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25척의 배가 아이슬란드를 떠나 그린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바이킹의 배가 30명에서 40명 정도를 태울 수 있었다고 하니까 최대 1000명이 그린란드로 떠난 것이었죠. 근데 이쪽 바다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바다가 거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로 가다가 11척이 박살이 나버려요. 겨우겨우 14척이 그린란드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카시아르숙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풀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었던 겁니다. 큰 나무가 없었던지라 처음 정착할 때는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니 로마, 풀이 뜨서 왔더니 진짜 풀만 있잖아. 미안. 밥목이나 풀, 덤불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킹인들은 어찌어찌 또 잘 살아갑니다.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 잘라서 집 짓고 또 양이나 염소 방목해서 목축업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크게 번영했을 때는 최대 1만 명 가까이 그린란드에 살았을 정도로 크게 번영을 했고요. 또 620여 개 정착촌이 발견된 걸 봐서 상당히 많은 마을이 해안가를 따라 쭉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수출 품목을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유, 치즈, 버터 같은 걸 팔기도 했고요. 또 바다 코끼리나 일각고리에서 나온 부산물들도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크게 부흥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린란드가 아무리 따뜻해도 극지방은 극지방이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할 수는 없었지만 목축업이나 수렵, 어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도 잠시 14세기의 기후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거죠. 아까 지구가 따뜻해서 그린란드에 목초지가 일부 있었다고 했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목초지도 싹 없어지게 됩니다. 목축업과 수렵, 어업에 의존하던 그린란드 바이킹들은 갑자기 난간에 봉착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무를 베었다고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척박한 땅인데 더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누이트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린란드 바이킹들과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 간의 교류도 끊게 되었고 유럽에서의 상하 가치 하락 때문에 무역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난이 심각한데 전쟁도 하게 됐고 무역도 못하게 됐다? 예, 그린란드 바이킹인들은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결국 1408년을 마지막으로 바이킹들은 그린란드에서 철수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 그린란드는 이누이트족들이 차지를 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흑사병과 각종 전쟁으로 인해서 그린란드는 서서히 잊히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1721년에 덴마크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어요. 아, 저기 아이슬란드 서쪽에 그린란드는 섬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어.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스 에게데가 국왕한테 가서 그린란드 탐험할 수 있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아, 저기 그린란드는 섬이 있는데
원래 우리 땅이었대요. 한번 탐험해 보실래요? 응? 거기가 우리 땅이었어?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덴마크가 다시 그린란드의 고트오프 요새를 건설하면서 그린란드를 덴마크령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교역까지 완전히 독점해버려서 그린란드는 완전히 덴마크의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덴마크의 영토가 되었는데요.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지역이 되었는데요. 냉전시대 때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린란드만 잘 지키고 있으면 소련의 북극해 항구와 대서양 항로 일부를 견제할 수 있었거든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소련에서 발사하면 그린란드를 경유해서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만 잘 지키고 있으면 소련이 미사일을 쏘는지 안 쏘는지 감시할 수 있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팔지는 않아서 덴마크 땅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어찌어찌 미국 공군기지를 그린란드에 짓는 걸 허락해줘서 미국 공군기지가 그린란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1979년에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사실상 거의 독립국이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서 그린란드에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얼음이 녹은 곳을 보니까 히토류, 철광석, 보석류, 우라늄, 석유까지 엄청난 양의 광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린란드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덴마크도 여기 우리 땅이라면서 계속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린란드의 완전한 독립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을 노리고 다른 나라 간의 분쟁이 심화될 수도 있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확실한 건 그린란드 독립은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린란드의 역사와 중요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린란드는 상당히 중요도가 올라간 편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